아니면 여기서 인사하고 구독자분들 집어가는데 한 명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앞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게 시작할 거라. 안녕하세요, 세일랑입니다. 왜 그러니까 영상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이 많아? 구독자들 기다리는데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왜 자꾸 혼자 시작하냐고. 회의였어? 안 보여? 나 캡틴이야. 캡틴이 엄마. 이브라님이요? 야, 오늘은 캡틴의 방패를 메고. 아, 알았어. 야, 위협적인. 그 상대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 지금 이렇게 인천에 있는 워시플래닛 세차장에 왔는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을 일단 갈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다음 너 영어 뭐 판매해 너 지금 여기서? 감사합니다. 아니 나눠드리는 건데. 근데 다 똑같잖아. 여기 다 똑같잖아. 그냥 여기 아무거나 막 가져가세요. 아무거나 막 가져가세요. 세차. 감사합니다. 뭐 감사해 자꾸. 따끈. 감사합니다. 편하신 걸로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되게 뭐 판매. 감사합니다. 아, 향평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향평가? 향평가? 네. NG야? 뭐야 이거? 뜯어지지도 않아 이거. 하자야. 하자! 하자! 아... 하자가 왔네. 정훈님 하자! 하자! 아유, 향... 어때요? 향이 어때요? 역해요. 아, 역하다? 왜? 화장품인데? 확실히 좀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그죠? 딴 거 하자 이거. 하자 하자 하자. 컷! 향이 어떤가요? 어때요? 하자? 아로마 향 나요. 아로마? 좀 마음이 편해지는 거 아니야? 아로마 은은해요. 라벤더 같이. 그러네. 이거는 나 이거 좀 향이 좋네. 샤. 이게? 나는 너. 그건 너무 많아. 됐다. 이 정도 됐다. 오케이. 조금 봐요. 따로 고압수를 안 일으켜도 되겠네. 야, 괜찮네. 자,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물품들 다 골라가지고 이제 세차 준비는 다 됐고, 오늘 참여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한번 소개 한번 드릴게요.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만.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저는 수유 사는 이제 이정우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까 그 제품을 가져가셔가지고 네. 제품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제품을 가져가서? 이거는 지금 APC라는 다목적 세정제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림피오퍼예요. 림피오퍼. 림피오의 다목적 네. 세정제. 시속 비율을 지금 10대 1로 해놨는데 거품이 안 나요. 그래서 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5대 1 정도. 5대 1 정도.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사용을 할 때는 약간 좀 꾸진 느낌이 든다. 냄새가 좀. 지금 여기 이렇게 프리워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때를 벗겨봐야 아는 거니까 여기 일단 제껴두고 다음 곳으로 한번 이동 한번 해볼게요. 힐클리너를 사용합니다. 발견 제거 하시려고. 네,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하고도 인터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어떻게 안 돼? 이거 알아. 조용해. 알아서 매를 들고 다니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아, 인천 사는 이름으로 얘기 되나요? 아, 그럼.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터틀러스의 팀파이어 클리너. 지금 이걸 사용하고 계시는데. 네. 보여주세요. 네, 지금 이게 터틀러스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어때? 효과가 좀 어때 보이세요?
네, 원래 이전에 마카라콜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 얘도 써보니까 뿌리자마자 바로 지금 바로 이게 갈비향이 효과가 나서 예, 갈비향이 딱 깨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아, 예전에는 이게 갈비 같이 되는 약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한때 네. 유행했던 거 많이 알아줬나 봐요. 갈변이 희박이 나오는데요. 네. 일단은 알겠고 먼저 하고 있으면은 조금 이따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하고도 인터뷰 한번 나눠볼 텐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서울 사는 김승혜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필세정 하려고요. 아. 필세정제 뿌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품은 어디 거죠? 아, 잭스왁스. 현재 지금 잭스왁스의 잭스 울티메이트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발음이 좀 영국식 발음이라고. 확실히 철분이 좀 녹아내리는 게 보이기는 하네요. 철분도 같이 돼요, 이게? 철분들이 보라색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시타렉스가 있어요. 시타렉스도 한번 가볼게요. 혼자 이거 겁나 고생해. 손잡까지 입어봐. 지금 이렇게 스타렉스를 혼자 타고 오신 구독자분이 계시는데 또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시죠? 대전 사는 박동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스타렉스를 혼자 타고 오셨는데 네. 혼자서 타기 좀 힘들지 않으시나요? 저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항상 하는 거라 네. 좀 힘들어도 해야 되죠. 아, 네. 아, 그리고 스타렉스를 혼자 세척하셔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다음 대로 더 넘어가 볼게요. 파이팅! 뭐예요 이거? 꽤 보여요? 저분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네. 차를 몇 년 동안 세차를 안 하신 거예요? 100년 됐습니다. 100년? 100년. 예. 이거 미트 좀 리뷰 하나만 해주세요. 아, 미트요? 어휴. 만져보세요. 어때요? 엄청 부드러워. 괜찮아요? 네. 이 컬도 좀 길어서 네. 부드럽다. 사샴푸 뭐 탔어요? 사샴푸? 디풀 아로마. 아, 디풀 아로마. 아, 근데... 이거 약간 목욕탕 비누. 아니, 그러니까 향이 저거 되게 순하고. 좋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샤워하고 난 그 냄새나. 아, 오케이. 얘는 약간 조금 독한 냄새? 향, 그러니까 향이 있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독한 향기 냄새. 아, 독한? 이거예요, 디풀의 프리미엄? 얘네 아로마. 아, 얘도 아로마였는데. 야, 얘는 다 그냥 아로마를 하나 봐요. 아니, 봐봐, 제목이 뭐야 이게? 봐봐, 줘봐. 무슨 아로마? 디풀 프리미엄. 이거. 아로마. 야, 뭐 상당히 아니, 약간 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이거 빨간, 파란 포션. 파란 무슨, 포션. 무슨 향인지 좀 떠줬으면. 네, 향이 그게 조금 아쉽네요. 아, 진짜 이거 예리하다. 되게 좋아요. 안 써져 있다. 네, 욕 한 번만. 아. 거품도 나쁘진 않아요. 아, 근데 거품이 양이 좀 많이 안 나는 것 같잖아요, 이거? 거품이 조금 적긴 그치? 한데 일단 되게 부드러워 보이기는 해요. 흰 차는 내가 아닌데 근데 거품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래도 향은 되게 나쁘지 않다는 거. 향은 되게 좋아. 향은 좀 고급죠. 화장품과 윤활력이 중요하다고 하던 것 같은데. 네, 어디서 보셨죠, 그거를? 역시. 여기도 카샤프 한번 갑니다. 자, 근데 여기도 카샤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무슨 카샴푸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림파오 거 카샴푸 쓰고 있어요. 림피오? 이거 향 어때요? 약간 좀 청포도? 그런 향 같은데요? 별로? 약간. 별로? 좀 상큼한 향이긴 해요. 상큼한 향이에요? 자연 그 습속향이긴 해요. 습속향. 그러네. 습속향. 여기는 어디 가셨는데? 뭐 화장실에 가셨나? 어디 갔어? 차 안에 계신 거 아니지? 자는 거 아니지? 주무시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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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시죠? 안녕하세요. 위에 계시나? 내려오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위에 손이 닿긴 닿아요, 이게?
여기까지가 호기예요. 사다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네. 낮은 게 낮은 거밖에 없어요. 아, 솔직히 좀 낮다. 네. 이차가 큰 건 생각 안 하시고. 다른 분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혼자 갔어요. 제가 하면서 좀 도와드리러 올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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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파이팅! 대부분 이제 다 해보고 계세요. 이제 손 밑에까지 다 끝났고, 이제 아마 왁스를 다들 바르시려고 할 거예요. 자, 우리 지각생 구독자분이 한 분 왔어요. 아. 지각생, 왜 늦었어? 자, 이리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박광수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 차가 세알람 안 보시죠? 네? 세알람 안 보시죠?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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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해. 구독을 열심히 하죠. 예. 나 안 해. 아, 너무 생각없이 내가 그때? 네. 너무. 차를 만져보니까 뭐 아무것도 이렇게 뭐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차 상태가 굉장히 더러운데, 지금 저희 늦게 오신 저희 구독자분 차량 같이 이렇게 세차를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PC 먼저 일단 뿌리고서 한 바퀴 돌릴게요. 네. APC가 뭔지 아시죠? 아니요, 제가 용품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아. 추천해주시는 것만 이렇게 써보고 그랬거든요. 아. 혹시 저희가 추천해드린 제품 중에 괜찮은 제품이 뭐가? 저 마프라. 그 마프라. 예, 마프라 거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 확실히 구독자 많으시네. 오케이. 오케이, 확인, 일단. 확인. 그래서 지금 풍금까지는 뿌려뒀고, 이제 카샴푸도 하고, 이제 아까 보니까 휠이 조금 찢어 있더라고요. 이거 AD의 이제 휠클리너, 이것도 좀 유명한 제품이에요. 네. 호평이 많이 갈리는데. 향이나 이런 면도 이제 뭐 좀 괜찮은 제품이고. 네, 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향이 이제 뭐 역한 냄새가 없잖아요. 네. 세정력도 생각보다 강하고. 그리고 뭐 질문 한 가지. 신중하게 대답해주세요. 네, AD의 이제 베리체리 휠클리너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을 해주고 냄새도 안 나고 세정도 좋아요. 네. 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야. 100글자 내외로. 100글자 내외로? 아유, 생각은 많이 안 해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왁스를. 네. 왁스를 혹시 뭐 썼어요? 저 소칠이 있었어요. 소칠이. 근데 이렇다고? 쓴지 꽤 됐어요. 아, 소칠이. 아. 네, 쓴지 꽤 됐어요. 이거 습식 코팅제 써봤어요? 아니요, 그거는 한 번도 안 써요. 이거 되게 신기해요. 물 쪽 보면은. 네. 반응이 일어나요. 뿌리놓으면은. 오. 그냥 뿌리고서 물로 헹구면 끝이에요, 이게. 오. 오.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오. 그래서 이 제품은. 잡아야 돼. 이게 뿌려놓으면. 네. 좀 이따 반응이 일어나요. 오. 땀 흘리기 시작하죠, 비딩 갑자기. 네. 고압수 위에서 아래로 쏘는 게 아니라. 네. 아래에서 위로 올렸다가 다시 이제 퍼뜨려주는 게. 아시겠지? 우리가 채널 봐줬겠지. 최근 영상인데 아마. 이 영상은 보셨을 거야. 그쵸? 네, 그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고압수로 막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주시면 된다. 네. 자, 선물이고.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여기는 지금 리그린의 물왁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솔직하게 한마디를 한번 해주세요. 일단 냄새는 솔직히 썩 안 좋아요. 이게 좀 그 뭐라지 화장실 청소 할 때 쓰는 그 락스 냄새 있잖아요. 네. 냄새가 그렇게 안 좋나요? 맡아보세요. 확실히 냄새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네. 근데 지금
혹시 몰라서 네. 제가 이 바르는 이 타월하고 저쪽 흰색 버핑 타월 따로 준비를 했는데 네. 발라보니까 잔사는 안 남아요. 네. 깨끗하게 잘 발려요. 슬립감도 좋고 잔사가 안 남는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래서 이 제품을 10점 만점 중에서 몇 점을 드리고 싶어요? 저한 7점 정도. 7점 정도? 네. 무난한 수준이다? 네, 나중에 뭐 유지력이나 뭐 비딩 슬립감 이런 거 좀 더 봐야 알겠지만 지금 당장만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한 정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좀 이따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외로운 늑대님. 외로운 늑대님. 아, 예. 괜찮아요? 아, 예. 괜찮아요? 아, 예. 야, 너는 근데 팀이 캡틴을 계속 하고 있다. 좋아? 요, 캡틴이언. 자, 아이씨, 알았어.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세차를 다 했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 다 서 있는 게 전부 다 구독자분들 차량인데 피곤할 만에 다들 진짜 세차 열정이 대단하래요. 약품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해가지고 많은 약품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구독자분들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구독자분들이 뭐 처음 써보시는 약품들도 있으셔가지고 되게 신기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솔직한 평을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영상에서만 보고서 솔직히 본인이 구매해서 이제 직접 써보기 전까지는 진짜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우리만의 사실상 생각이고 리뷰였지. 그치. 제품에 관해서 뭐 얘기 해줘도 사실 이게 사람마다 향도 좋아하는 게 다 다르고 슬립감도 사람마다 느끼는 것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우리도 얻는 게 많아. 확실히 그랬어. 그래서 오늘 저희도 많이 배워봤고 그리고 여러 제품을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또 우리 새알람을 또 사랑해주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의 생각까지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진짜 진심으로 뜻깊은 하루기는 했어요. 정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인천에 와가지고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미리 공지를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안 오실까봐. 그리고 우리가 못할까봐. 근데 오늘 10분 정도 정말 오셔가지고 정말 그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니까 확실히 좀 재밌기도 하고. 아까 보니까 이거 스타렉스 찾은 분들은 뭐 다 같이 붙어서 왁스 작업을 도와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쓰러져 있었다니까 여기 안에. 그래서 오늘 진짜 정말 뜻깊은 시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인생 살면서 정말. 정말 진짜 뜻깊은 시간이었고 다음 정모 때도 이렇게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정모 때도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불러주십시오. 저희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I am 캡틴. 아이 그만하라고. 씨. 자기야 가. 이거 벗어 좀 드려 빨리. 캡틴. 네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갖고 와. 아이고.